네, 저희들 한중사랑 여름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난주에 답사를 갔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세중앙 수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바로 옆에 버스를 타고 한 30분 이동하면 십리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정말 넓고 바닷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옆에는 또 이렇게 나무가 있고 옆에 오솔길이 있어서 해변가 산책로도 공원처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 있었는데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여름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양관도 잘 빌릴 수가 있고 저희들 바닷가에 가서 거기 이제 관리소 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행사를 하겠다고 했더니 너무너무 환영을 하면서 모든 이렇게 제반 시설과 그런 것들을 불편함이 없이 도와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 경찰 관계자분들도 우리가 지나가는 교통편을 굉장히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고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우리 경찰분들 나와서 해주신다고 그러십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행사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는 것 예,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모처럼 마련된 이 잔치에 여러분들 혼자 오시지 마시고 예, 한두 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가고 싶은 사람들 있는데 같이 가자고 얘기하면 쉽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 잘 안 듣는 분들도 계시죠. 예,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 전도인데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으시죠. 그죠? 예. 바닷가에 놀러 가자 이러면 되는데 여기가 교회인지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는데 야, 거기 갔더니 놀기만 하는 거 아니더라. 뭐 그러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을 또한 모시고 오는 것이 전도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예. 이 바울은 전도하는데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한 그 전도의 능력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전도하며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아니 그거는 바울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한 것은 우리도 같은 하나님 자녀로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럼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했죠?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왜 바울과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다를까? 다른 점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안 오더라고요. 목사님 나 그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된다 안 된다를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해.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자, 된다 안 된다 결정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몇 번 얘기해보고 우리가 아예 결정을 해. 저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올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된다 안 된다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다 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목을 갖지 않고 이해를 갖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현상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어, 아마 저 사람이 큰 일을 할 거야 하고 미리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봤다면 상상도, 그랬대 우리가 살았다면 저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죽어 마땅하다, 예, 저 사람 저렇게 죽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사형시키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핍박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까, 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된다, 내 눈에 봐서, 내가 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시고 저 사람 안 될 거야 미리 결정하시면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결정을 다 해버려요. 된다 안 된다, 저 사람 할 수 있어 저 사람 할 수 없어, 사람을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참 이전에 제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평신도 때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할 때 저도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도 안 갈 것 같은 사람을, 예, 제가 아예 저 사람은 전도 안 한다고 포기를 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신내동에 대강교회에서 평신도로 다닐 때 제가 전도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막 너무너무 주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낯선 사람을 보면은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운, 약간 대인기피증이 있어가지고 낯선 사람 집에 놀러도 못 가고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등에 땀이 쫙쫙 나요.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예,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 이 마음에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땐 젊었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몇 시간 기도하면서 또 이제 마음이 조금만 해지면 이제 가방을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파트에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전도하러 가거나 뭐 잡상인들 물건 팔러 가면은 경비 아저씨가 쫓아와서 막 잡아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낯설잖아요. 낯선 사람 들어가면은 막 쫓아요. 그럼 저는 막 도망을 가면서 또 경비 아저씨 안 보일 때까지 숨어 있다가 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이제 추격전을 벌이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제는 그 아파트에 몇 동에 누가 사는지 다 알잖아.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쫓아오면은 네, 제가요 민혼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제 몇 호에 누구 산다는 거 얘기하면 이 사람은 이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동 몇 호에 딱 띵동 해가지고 이제 배를 누릅니다. 그러면 배를 누를 때 뭐 딴 얘기 안 하고 민호 있어요? 민호 엄마 있어요? 이제 누구 애기 엄마를 기억을 했다가 제가 부르죠. 그럼 그 사람이 문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아주 그냥 특별한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 방법을 가지고 집집이 이제 눌러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엔 그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고 모두 젊은 엄마들이 사는데 근데 그렇게 가면은 꼭 옆에 한 손님이 계셔요. 조금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 대관계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옆에서 탁 맞장구를 쳐요. 근데 어떻게 맞장구를 치는가 하면은 야 요즘 교회가 뭐 어떻고 부정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나쁘고 교회가 어떻고 나는 교회가 좋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 교회가 얼마나 썩었고 교회가 어떻고 내가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 요즘 목사가 어떻고 막 완전히 옆에서 초를 치는 얘기를 아 너무해요. 사람 딱 진 빠지게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또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가면은 다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있어요. 완전히 내가 하는 얘기를 초치는 얘기를 옆에서 얼마나 맞장구 그 사람 보면 나 또 막 화가 나기 시작하지만 그러면 또 역사가 안 일어나죠. 성령님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또 마음을 가라앉으면서 이 사람 존재감이 없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는데 다름없이 변함없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쁘게 또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데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 욕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 욕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저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너무 많이 만나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동네 통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다니는 게 아주 취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깨달아지는 게 나는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생각. 그 사람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고 제가 결정을 했는데 계속 만나잖아요. 그 사람 제발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계속 만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아지는 게 야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데 이 사람은 어찌 그리 만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집 알잖아요. 통장이니까. 내가 그 동네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집을 찾아갔어요. 기도하고. 내가 안 만날 수 없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안 된다고 한 그 결정을 이제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띵동해서 문을 열었더니 그 사람 너무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자주 만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1대1로 이제 붙들고 앉아가지고 우리 누구 엄마는 예수님 그렇게 싫어하는데 사실 하나님 계신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한테 붙들려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앉아가지고 이제 나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근차근 이제 집중해서 듣더니 아 그렇네요. 계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기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평신도 때 전달 때는 그냥 나오세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누가 반드시 방해하냐면 사탄이 절대로 못 가게 그 발목을 잡거든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배 아래에 있던 자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애석한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접을 하고 교회에 약속을 해도 그 사람 아침에 자기 발로 나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에 띵동하고 시간 맞춰 가서 그 사람 준비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가요.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아침에 갔더니 안 계세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평일 날 가서 왜 안 계셨는가 했더니 뭐 작은 집에 갔대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안 계세요. 그 다음에 가서 왜 물어봤어요? 안 계시냐 약속했는데 그랬더니 큰 집에 갔대요. 그래서 계속 피해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가면 끝까지 가죠. 왜냐면 영접했으니까. 이 사람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탄이 방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이제 갔습니다. 계속 가니까 한두 주는 남의 집에 갈 수 있지만 매주 주일마다 어디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느 날은 집에 있더라고요. 너무 다니는 것도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집에 계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가시죠 했더니 그때 우리 아들이 수의자 수염 맞히게 죽겠어. 내가 교회 가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다녀요. 예. 그렇게 해서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 내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제껴놨으면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올 그런 기회를 나를 통해서 얻지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도록 저를 도구로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자 우리가 생각을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데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태까지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포기하고 있던 사람 있습니까? 그 생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나의 편견과 선입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죄의 종노릇 하던 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 그런 자녀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이끌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면 제일 애석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이 마귀가 그거를 안 놓으려고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전도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죠. 너무너무 속상하죠. 자, 그거는 그 사람을 잃어버리기 애통해하는 마귀가 예, 방해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아무리 내 얼굴이 엉망이 되더라도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가방을 들고 온 동네를 다니니까 그 사람이 처음엔 영접하고 교회 가겠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변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 변하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게 굉장히 귀찮아지잖아요. 나하고 약속한 게 엄청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은 그분이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뭘 하겠어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수희 엄마는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저렇게 나를 교회 데리고 다니려고 가려고 아침마다 와가지고 문 앞에 지키고 저 사람 너무 이상해. 막 이제 이렇게 막 뒤에서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가방 들고 그거 막 딱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날 다 피해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걸리면 큰일 난다. 다 피해요. 제가 사람 대접을 못 받잖아요. 거기서 굴복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입견 버리시고 자존심 버리시고 자존심을 자꾸 긁게 하는 게 방해하는 예, 공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존심 너무 소중해서 아 목사님 내가 어디 신방 갔더니 그 사람이요 아파 죽겠는데 저 사람 귀찮게 자꾸 교회 가자 한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해서 온 동창들한테 다 소문내가지고요 내가요 아주 정신나간 사람 내가 취급을 받는데 사람들이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제가 그런 대접 받으면서는 전도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자존심 상하면 안 되죠. 그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자, 그런 거를 버리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나타나가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여러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무수히 방해할 때 우리는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끝까지 순종하면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가 또한 전도를 할 때 내 지식을 전할 경우가 있어요. 좀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남다른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성경을 저 사람에게 잘 전하면은 저 사람이 바로 이해하고 교회를 나올 거야 생각을 하고 정말 가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그분에게 이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화가 나버려요. 내 힘으로 할 때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친척이 굉장히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참 이렇게 교회에 나오더니 그런 병도 낫는 사람도 있더라. 교회에 나와라. 당신 집의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 거는 당신이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러니까 교회만 나오면은 다 좋아진다. 막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니나 믿어라. 그러니까는 화가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교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니네 집은 영원히 그 모양 그 꼴일 거야. 화가 나버리는 화가 나. 내 말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 말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아덴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아덴은 학문의 중심지고 거기는 너무나 훌륭한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바울 또한 학문과 지식이 남다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학문과 지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아덴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였어요. 아주 조그만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에 대해서 처절한 실패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제는 나는 절대로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을 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뭐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겠다 하고 이제 각오를 하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얘기합니다. 바울은 매를 맞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핍박을 능히 견뎌낸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적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결심을 하며 오직 십자가를 전하며 이를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였고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잘 가르쳐줘요.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물질로 잘 섬겨요. 나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인데 당신 예수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니까 이 좋은 예수님 당신이 나와 같이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우월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예,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피 흘리신 거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감격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기본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괜찮은 의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와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 모든 육체의 기능이 죽음이 올 때까지 소멸되는 그 과정의 고통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되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떨립니까? 떨리셔야죠. 그냥 십자가, 그래. 교회는 십자가 있더라. 너무 많이 들었어. 무감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무감각한데 어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무감각한데 어찌 그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전도의 핵심에는 십자가의 감격이 넘치는 자가 그 십자가의 감격과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심령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요즘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91세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89세인데 살아계시는데 약간 치매가 있으세요. 근데 이 두 부부가 70몇 년을 함께 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작고 되게 마르시고 되게 나이, 연세가 많으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맨날 너가 엄마 참 이쁘제, 참 이쁘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그런데 참 이쁘제, 이쁘제 하면서 평생 같이 사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상실감이 왔어요. 생명에 대한 상실감이 와가지고 치매기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분인데 치매기가 있으니까 지난 수요일 날은 이제 요양사가 와서 간병을 하는데 보내버리고 가시라고 하고 혼자 있으면서 나가서 밧줄을 구해왔어요. 근데 마침 경비원이 약간 치매기가 있으니까 밧줄을 좀 숨겨서 갖고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들고 가니까 경비가 보셨어요, 마침. 그래서 이제 가스 검침하러 왔다고 들어가서 밧줄을 채워놓고 이제 우리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가서 이제 오시라고 하면은 그 엄마 방을 보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말로 구슬려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모시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사역한다고 바빠가지고 잘 챙겨드리지 못한 죄인이구나. 부모를 잘 섬겨드리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는 이렇게 죄의 흔적들로 인해서 아픈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부족한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죄인을 하나님은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할 것밖에 없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도구로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마시고요. 된다 안 된다 내가 결정하지 마시고요.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지식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없는 피조물인가 생각하시고 갖고 있는 의로움과 교만함과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